진짜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거는 뭐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기자님들도 다 잘 아실 텐데, 제가 이제 빅뱅 첫 방송을 라디오를 그때 이제 DJ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,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도 꾸준히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 씨는 항상 만날 때마다 제가 놀라웠던 건, 누나 저는 다섯 명 중에 5등이에요. 저는 5등이에요.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만날 때마다 했었거든요. 예, 그때 5등이었는데 예. 지금 한 3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변했네. 예. 예. 아, 예. 네, 사람이 변하기도 하죠. 3등 정도까지 예. 되는 것 같아서 예. GD가 내려오질 않아요. 근력은 내려오질 않아요. 나 위에 두 명보다 아래 두 명이 더 궁금한데. 아,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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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아끼겠습니다. 아끼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한 분이 뚝 떨어지셔가지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예, 예. 자, 제가 이제 멤버 형들 군입대 전에 빅뱅의 빈자리를 조금 느끼지 않게끔 활발한 활동을 부탁한다라고 멤버 형들이 부탁을 하고 입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멤버 형들과의 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이 활동을 한 건 사실이고요. 하지만 좀 너무 이제 좀 출연이 잦다,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로 군대에서 군생활하고 있는 멤버들의 불만이 조금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. 네. 내가 이제, 부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네.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달라고 했지만 너무 활발하다. 이제 좀 자제해달라라고 하셔갖고 컴플레인. 예, 컴플레인 네. 들었기 때문에 좀 네, 당분간 좀 자제할 생각이고요. 연말에 있을 마지막 저희 솔로 콘서트 투어들 열심히 다시 잘 준비해서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군입대를 할 예정이고요. 군입대 시기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빅뱅이 다시 다 함께 뭉치는 일정이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입대를 할 예정이고요. 멤버 형들 다 건강히 군생활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빅뱅 컴백을 네.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예.